주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11월 18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 잠깐 체크하자면요. 전일 다우존스 추가 상승했습니다. 플러스 0.49% 상승. 죄송합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0.15% 하락. 그리고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1.17% 하락. 그리고 독일 마이너스 0.11% 하락. 그리고 마감엔 중국 시장은 플러스 0.41% 상승으로 끝났는데요. 야간 우리 시장에 보시면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보이시죠? 플러스 0.61% 상승했거든요. 외국인이 1624개국으로 매수하면서 끝났어요. 닥터 K 생각으로는 여기가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결코 분석이 또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미국이 좀 흔들림이 있는데 같이 안 흔들리고 올려 땡깁니다. 위로 가겠다는 의지가 좀 있거든요. 여기 2100 돌파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갭 상승으로 뛰어서 시작하는데 하방으로 미국이 약간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일처럼 하방으로 개인이 막 쏠리고 풋옵션 막 들어오고 한다면 여기를 안 깨고 2100대를 안 깨고 그냥 적당히 움직이다가 위로 땡겨버리면 하방으로 베팅한 개인들은 아마 많이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지 싶은데 일단 그것은 월요일 장 열어봐야 알 것 같고요. 일단 양호하게 야간장까지 마감했다는 소식에 주말을 그래도 좀 편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목이 되게 안 좋네요. 아침에 발성도 많이 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기관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함으로써 바닥에서 좀 땡기고 있거든요. 비교적 그죠? 선물을 땡기고 있어요. 외국인 특히 선물을 기준으로 많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만한 6-7천 계약 정도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전일은 기관 외국인 같이 선물이 들어왔다. 그래서 월요일도 선물은 계속 지속적으로 기관 외국인이 특히 외국인이 좀 들어와주면 좋겠고 최근에 여기 바닥권에서 바닥 돌파하는 시점에서 기관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여기 구간에 하락할 때 기관이 방어하려고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있죠. 그리고 반등 시도 넣을 때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손바뀜 합니다. 외국인 살짝 사주는데 기관이 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다시 또 밀리고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 외국인이 같이 쌍끌이로 매수세 자금력 많은 형님들이 딱 끌어당겨줘야 위로 간다. 그러면서 그 땡길 때 뭘 땡긴다? 주도주를 땡기거든요. 시총 상위에 있는 업종 대표주들을 땡겨야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비교적 어땠습니까? 핑퐁 게임처럼 자 바이오 땡겨주면 IT 조져놓고 그 다음에 좀 IT 좀 갔다 싶으면 바이오 좀 갔다 싶으면 바이오 조지고 IT 다시 들어주고 IT 좀 갔다 싶으니 또 바이오 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퐁당퐁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강하게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크게 지금 시총 1, 2, 3, 4, 5까지 나눠져 있던 게 1, 2, 3위는 IT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1, 2등 땡기면 3, 4등 조지고, 3, 4등 땡기면 1, 2등 조지고, 이런 식으로 갔었었죠. 그러나 이제 돌파하려면, 강하게 돌파하려면, 자 시총 상위에 있고 업종 대표주들 그냥 같이 좀 쫙 한번 땡겨주는 날이 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포트폴리오도 불을 뿜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드디어 이제 셀트리온도 들어갔는데요. 뭐 헛소리 하는 애들도 있는데 들어갔어요. 그죠? 21만 천원에
첫 번째 매수 들어가서 지금 22만 9천 찍었습니다. 분명히 첫 번째 목표치는 22만 7천 원권, 여기 21건이라 했습니다. 목표치 딱 왔어요. 일단 성공적입니다. 그러면 추후 그 이후에 트레이딩 더 잘해서 추가 수익 노리자, 그 전략이거든요. 어떻게? 자, 매수매도 테크닉을 잘 쓰면 더 높은 수익을 챙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이나 구독 안 하신 분들, 생방 못 봤다면 생방에서 여기서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싸싸싸싸싸 그래가지고 첫 번째 목표치, 두 번째 목표치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목표치까지 왔어. 그죠? 왔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런데 한번 챙겨 먹고 3분의 1 정도 여기서 다시 들어가자 그랬어요. 다시. 그죠? 그죠? 그럼 짧게 된 사람은 여기 위에서 밀린 거 보면 또 끊어내고 다시 여기서 매수. 야, 말로만 못하냐? 말로만 한 거 아니죠. 저녁에 한 거 보여드립니다. 그죠? 그렇게. 이게 매수 매도 포인트 맞지 않습니까? 틀렸습니까? 지지권이고, 이평선 지지권이고, 여기 단기 저항권 아닙니까? 이평선. 그럼 여기서 밀리는 거 보면 끊어내고, 여기서도 사자 그랬거든요. 추가하자마자 올라갔어. 추가. 밀리면 끊어내고, 다시 내려오면 사고, 전부 다 말고, 일부 물량 한 3분의 1만. 그리고 실제로 뭐 생각대로님 같은 경우에는 21만 천원. 그리고 추가하라 해서 20% 해서 22만 8천원에 끊고 나가고 다시 22만 4천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생각대로님도 그냥 방송만 들으면서 저하고 상당히 비슷한 생각에 매매를 많이 잘 수행해냈거든요. 이제는 같이 채팅방에 있으니까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 들고 기대도 상당히 됩니다. 자, 그렇게 같이 공부도 좀 하시고 잘 수행해내면 추가 수익 가능한데, 일단 셀트리온을 매수한 이유는, 자, 이제 5일선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인트 딱 나왔어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래정지가 되면 바이오 섹터 안에 돈이 갈만한 데가 별로 없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셀트리온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했어요. 그죠? 31만원에 매도 시그널 주고 난 다음에 여기 31만 저항권이거든요. 한 번도 매수 시그널 안 주다가 매수 시그널 21만 천원에 딱 주고 난 다음에 바로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다 정인 아닙니까? 그리고 한 6-7% 먹겠다고 그랬습니다. 벌써 수익률 나왔어요. 벌써. 그러나 추가 수익 더 노려보겠다고 지금 추가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처지면, 일로 처지면 좀 끊어내고, 그죠? 다시 적당히 받아 넣고 그런 식으로 매매할 줄 알아야 된다.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된다. 닥터K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 중 주식 투자 5개명, 나중에 10개명까지 늘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핵심적인 5개 말씀드리자면, 지지에서 사고, 지지 맞습니다.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여기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밑으로 박살나는데 안 들고 있어요.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서 여기 잘 던져내고, 여기서 깨지는 거 보고 바로 손절했습니다. 손절은 미련 없이 5% 딱 손절했습니다. 20% 먹고. 이 박살을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시장이 올라갈 만한 것 같으니까 지금 풀베팅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봉을 자꾸 시연하면서 위로 땡기고 싶은 모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산 겁니다. 포트폴리오 질렀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공적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셀트리온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20일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한 번에는 안 될 수 있지 몰라도 24만 5천원 여기 위로 또 노려보겠다. 여기 위로. 그 와중에 크게 밀린다 싶으면 좀 끊어내고 다시 이평선 지지고 나면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할 줄 안다면 그렇게 수행하셔라. 그렇게 잘 못하겠다 하면 단타 매매도 가능한 분보다는 수익률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금지막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여기 22만 천원 정도 깨지 않는다면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깨지면 한 절반 던지고 다시 적당히 빠지면 다시 사놓고 그렇게 반복하시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실적 고조 발표,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여기 후광이 있습니다.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월요일도 아마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헤스케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도 들어왔고 이거 뭡니까? 셀트리온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습니다. 참 웃겨요. 근데 올라갔습니다. 일단 자 포트폴리오 현대중공업 5%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 전부 다 플러스권입니다. 자 발빠르게 하는 우리 양양 선수 같은 경우에는 던졌답니다. 던지고 그 다음날 손 빨았습니까? No. 바로 다시 들어갔어.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먹어내면서 개인 일정상 다 청산했답니다. 잘했어. 양양 포트폴리오 내한테 빨리 보내봐봐. 또 추가한 거 있다며 셀트리온도 아마 다 팔고 난 다음에 포트폴리오 다 청산했거든. 오전 말쯤에 그러니까 12시 인근에 아마 다 청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뭐 면접도 봐야 되고 그런 건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또 들어갔어요 하더라고요. 양양 졸고 있냐? 보내라 포트폴리오 캡처해서. 그래서 이거 추가 상승도 가능합니다. 일단 플러스권입니다. 약간 따라간 개념이 있었습니다만 그죠? 여기 지지하면 문제없다 그랬어요. 저번에 초반에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처지면 양봉 넣을 때 추가하면 빠져나온 거 문제없다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를 강하게 뚫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틀 동안 기관 외국인 계속 들어왔어요.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14만 3천원권까지 포폴 왜 못 보내는데 왜 못 보냈는데 한번 보내봐봐. 혼 안 낼게. 보내봐봐. 괜찮아. 여기 뚫고 여기 상단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여기 정도 안 깨면 문제없다 그랬습니다. 오기누님은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현대중공업 갖고 있죠.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현대중공업 플러스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플러스인데 이거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이틀 동안 또 들어왔어. 그죠? 그러니까 별 무리 없어요. 현재 이것은 19,000원까지 정도 한번 노려보시고 적당히 끊어내십시오. 여기를 강하게 막 장대 양봉을 끝까지 뚫고 가는데 끊어내면 된다. 너 그때는 홀딩하시고 이렇게 윗골이 좀 달고 여기 인근에서 삐직삐직하면 이제 서서히 끊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익은 잘 챙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손절은 미련 없이 던져야 돼요. 내가 손절 폭이 크다, 내가 손실 폭이 크다고 버티고 있으면 주가가 봐주니까 손실 폭 크지 조금 봐줄게 한다 그랬습니까? 안 한다 그랬습니까? 출석 체크와 함께 안 봐준다 1번 아니야 봐줄 거야 2번 눌러 예이야. 주가는 안 봐줘요. 내가 손실이 10억이 났든 100억이 났든 주가는 지가 가고 싶은 데로 간다고요. 그래서 손실 나고 있어서 못 끊었다 그러면 안 돼요. 딱 손절 라인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끊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KT도 전고점 여기 3만 한 500원 정도 선까지 갈 수 있어 보이고 그죠? 이게 지금 계속 한번 보시면 크게 안 쳐지고 자꾸 이렇게 5일선 타고 그냥 쫙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강하게 돌파하면 여기도 뚫을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지금. 그죠? 조정을 위로 시시시 올라가면서 받아요. 그럼 여기 빡 뚫으면 3500원도 뚫을 것 같거든요. 잘 보셔라.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추세 꺾이기 전까지는 일부 물량 들고 가야 돼요. 빵 뚫으면 팔 필요 없고 빵 뚫을 때 위에서 조금 저항을 받는 기미가 보이면 한 3분의 1 끊고 그 다음에 5일선 막 훼손하려고 하면 3분의 1 더 끊고 그 밑으로 더 쳐진다 싶으면 다 끊어내고 눌려주면 다시 사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반익절 너무 빠르잖아요. 너무 빨라. 물론 제가 시그널 좀 주긴 줬는데 그죠? 여기 처지면 던지라고 하긴 했는데 반은 너무 많아. 3분의 1 정도면 딱 해야죠. 가려고 폼 잡고 있는데 말라 빨리 던져요. 홀딩 잘해야 됩니다. 홀딩. 저번에 NC소프트도 어딥니까? 여기 인근에서 NC 던질까요? 그랬잖아요. 맞죠? 혼내는 거 아닙니다. 딴지 거는 거 아니에요. 매매 테크닉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던질까요? 조금 던질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을 거예요. 더 들고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가 끌고 갑니다.
여기 비슷하잖아. 아까 정거점 인근. 진짜 비슷하네. 진짜 비슷하네. 그죠? 이거하고. 이거 비슷하잖아요. 끌고 갈수 있다니까? 반은 너무 많이 던졌어, 사실. 끌고 갈때잘 끌고 가야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손절은 잽싸게 끊어버려야 손실이 작아진다고요. 깎으려고 했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이 한다고요. 수익 나면 그거 토해낼 거 싶어가 안달부달이 나가지고 안절부절 못 해가지고 잽싸게 끊어버리고 손실은 느긋하게 다 두들 맞는다고요. 본인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매매 행태가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많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안 쉬워요, 사실은. 근데 반대로 할 습관 자꾸 들어야 돼요. 고점 찍었을 때. 근데 이전 상황도 좀 봐야지, 이전 상황도. 3분의 1 정도는 끊을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죠? 너무 뭐, 제가 탓하는 건 아니고요. 좀더 끌고 갔으면 하는데, 반은 좀 많이 끊었다는 거죠. 보세요. 5% 올라가면서 끝내주고 가는데, 5% 갔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생각하죠. 더 치고 간다니까? 셀트리온도 그랬지 않습니까? 셀트리온도 전일 5% 올랐어, 여기. 맞죠? 5% 올랐잖아요? 그죠? 여기, 추가로 또몇 프로 더 올랐죠? 3% 가까이 2.5% 더 올랐어. 그죠? 그렇게 될수 있다고. 주도주가 필 받으면 끝내주고 가는 게 많아요. 여기 5% 올랐고 다시 한번 더갈수 있다니까요. 됐습니다. 일단 챙겼으니까 다행이고, 만약에 여기 밑으로 적당히 더 처지잖아요. 여기 적당하니, 그러면 아침에 밑으로 처지면서 시장 처짐 보면 다 던져버리고 여기서 다시 받아넣을 자신 있으면, 13만에서 다시 받아넣을 자신 있으면, 이게 뭐 처지는 거 용서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오면 다시 사 넣으세요. 한 방에 말고. 그리고 여기 고점 또 노려보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오기 누님도 공부 좀 이제 하시긴 하셨잖아. 그러면 그렇게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시도. 그렇게 할줄 알면 수익은 더, 극대화, 손실은 축소 가능합니다. 요점. 가는 거. 바다닥 던지지 마라. 세율도 있는 것 같은데, 세율. 세율 지금 어떻게 돼 있지? 다 들고 있나? 어쨌든, 앞에도 보면, 쉽진 않지. 이제 주식 4개월 차잖아. 이제 한달 늘었다, 이제. 아휴. 여러분, 수익을, 챙겨갈 때잘 챙겨가시라. 그거, 옆에 있는 상황들이나, 그날, 캔들, 그 다음에, 거래량, 이평선에, 현재 주가의 위치, 이런 게다 컴비네이션이 돼야 더 끌고 갈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간파가 되긴 됩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KT도 여기 인근에서 보니까 다 무조건 던지지 말고 강하게 양봉을 막 세우고 가면 홀딩.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윗골이 막 단다 싶으면 3분의 1씩 던져. 한 번에 대박 이렇게 막 깨지고 이러면 다 던져버리는 건 나쁘지 않은데, 내가 유리한 상황 아닙니까? 플러스 내고 있는데 너무 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3분의 1씩, 3분의 1씩 이렇게 던지면서 가야지. 내가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이렇게 음봉 크게 떨어지는 이런 경우는 다 던져버려야 되고, 그죠? 오히려 반대로 합니다. 와, 던질 기회 놓쳤네. 더 기다려본다. 이렇게 한다고요, 진짜로. 이런 거막 떨어질 때. 아, 뭔거다 토했네. 아, 반등 나오겠지. 이런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종목 상담도 좀 해드린다 했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 없고, 유플러스가 그러니까 지금 돌아서려고 하거든요. 여기 정도는 갈 거예요. 16,000원 정도. 반등 강하게 나오면 SK텔레콤이 돌았거든요. 이렇게 뭐 크레이지 아니고 돌려냈다고, 턴 어라운드 했다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자, 여기 보면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LGU 플러스도 보면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어요. LGU 플러스가 넷플릭스를 독점 공급하거든요. 어저께 TV 틀어보니까 간만에 저도 집에서 영화 좀 봤습니다. 저도 머리 좀 식히려고 봤는데요. 넷플릭스 있더라고요. 가입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안 했는데, 넷플릭스 독점 계약하면서 시너지 있을 수 있다. 내지는 5G에서 U+ 역할이 상당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들어왔어요. 그죠? 최근에 좀 외국인 파는데 왜 파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그 파는 물량을 기관이 받아줘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 여기 아마 매수가 인근까지는 가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를 깨면 안 돼요. 14,300원 깨면 안 돼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15,000원권이 외국인 단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등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등 나올 때 힘없이 밀리거나 하면 적당히 끊어가십시오. 현대중공업 끊었듯이 여기 본전 안 하도 여기 인근 왔을 때 힘이 없다 싶으면 적당히 끊어가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군으로 닥터케이가 보고 있는 거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이런 거 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한번 손절했다고 끝 아니다. 손절한 돈을 잘 챙기고 가지고 셀트리온 같은데 때렸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죠? 오기 누님, 1대1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 이런 거 깨진다고 못 던지잖아요. 손해보고 있죠? 이걸 짧게 끊어내고, 손실 얼마 없었어. 2%인가 이렇게 빼는데, 초반에는. 셀트리온 들어가면 되잖아, 셀트리온. 7%, 8% 먹는다니까? 이해된다. 오기 누님, 이해된다, 3번. 2% 깨지고 들어가 7%, 8% 먹으면 된다니까요? 금요일도 지나왔다. 그게 무슨 말이죠? 손절은 그 매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완전한 패배가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거 팔고 여기 들어갔으면 6% 7% 먹는다니까 바로 사자마자? 그러면 닥터K가 맨날 손절만 하면 못 믿어서 안 되겠죠? 같이 안 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뭐, 돈을 낸 것도 아니고, 그죠? 제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관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손절 라인 오면 손절을 과감하게 하시는 게더 좋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데 들어가 먹으면 돼요. 다른 데 들어가서. 도피. 심리적인 도피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아, 차마 그렇게 못한다. 이말 아닙니까? 맞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잘안 되는 거 맞아. 그게 최고 어려워요. 그걸 해내면 끝난다니까, 거의? 기술은 별거 없다고요. 기술은. 이평선 20일 올라타면 사고, 20일 깨지면 던지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 공부했지 않습니까? 우리 1박 2일 동안 공부했지 않습니까? 볼까요? 자, 최혁중님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 같네요. 자, 좋은 내용. 아주 쉬운 내용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7번 눌러, 예이야. 그리고 좋아요 안 눌렀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10개 이렇게 하고 하려면 핵심 필사기 이런 거 이야기 안할 겁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좋아요 누른 거 모른다. 핸드폰 세로로 보고 있으면 실시간 채팅 중간에 오른쪽에 보시면 꼽혀 있어요. 꼽혀 딱 누르고 왼쪽을 딱 가시면 좋아요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다시 오른쪽 두칸 오면 실시간 채팅 누르면 손가락 세번딱 움직이면 돼요. 아시겠죠? 무료 방송인데 퀄리티 있다고 저 자신감 있어요. 여러분들께 다 퍼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좋아요 못 누릅니까? 싫습니까? 눌러주십시오. 체크합니다. 22개는 있네. 됐습니다. 싫어요는 없네, 다행히. 또 하나 누른 거 아니야?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오기 누님은 제가 많이 좋아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가? 어쨌든 사랑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제가 사랑해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우리 팀원으로서, 그죠? 그게 플라토닉 러브라 그럽니까?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이 고픈 사람이고요. 그래서 가수를 하고 있겠죠. 감성이 풍부하다 할수 있겠죠, 그죠? 댓글 보면서도 눈물 흘리고, 그죠? 어제도 모모님하고 댓글 주고받다가 눈물 흘렸어요. 너무, 가슴이 찡한 부분이 있어서 누구라도 붙잡고 울고 싶은 심정이라 합니다. 그게 금전적인 것 때문 말고, 여러 가지 상황상, 그죠?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가슴이 지릿지릿해요, 저는. 남일 같진 않습니다. 자, 용기 내시고, 나중에 혹시 방송 들으시거나 하면 용기 내시고,
GS 홈쇼핑 봐드릴게. 봐드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봐드릴게요. 봐드리는데, 핵심은, 무조건 넷플러스 날 때까지 버티면 안 된다가 핵심입니다. 갈아탔으면 현대중공업으로 주가 매수 들어가고 했으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팔아내고. 자, 뭐 받을, GS, 홈쇼핑. 아, 짜증나는 거, 그죠? 빼고 난 다음에 보이도 안 하네. 여기 넣어둬야 되긴, 넣어둬야 되는데, 원래. 자, 다른 분들도 관심, 종목이나, 종목 궁금한 거 올리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가능해요. 손 실이 컸다. 또 봐. 또 봐. 손 실이 커도, 그러면 수익 난 거는요. 이거, GS 홈쇼핑하고 NC소프트하고 퉁치면 돼요. 저다 기억해요. 이거 다시 돌아서네. 사실은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냥, 뭡니까? 기준에 맞춰서 그냥 손절한 겁니다, 사실은. 본인이 이 플러스 나잖아, 나중에. 여기 올라온 플러스거든요. 본인한테 덕 아닙니다. 근데 홀딩 하세요. 지금까지 들었으면. 이거 좀 지저분하게 움직여서 그렇지. 외국인 들어오죠? 그죠? 이 추세, 이거, 라인이 좀 깨지긴 했는데, 여기까지 들고 가세요. 20만 2천까지. 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 좀더 들고 가세요. 좀더 들고 가고, 어차피 버텼잖아요. 여기 깨지면 던지세요. 19만 3천은 종가로, 이거 막, 지 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종가로 탁 깨지면, 여기 깨지면, 절반 청산. 그 다음 더 깨지면, 다 던져버렸어요, 19만 원. 근데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손실폭 많이 없습니다. 그죠? 20만 한 2천원권까지. 강하게 양봉 세우면서 뚫고 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나지 마시고. 우상향이죠, 일단. 여기를 잘 돌파해내면 플러스권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기관 외국인 영안 들어온 종목 아니잖아요. 닥터케이는 그런 종목 잘안 하거든요. 어느 한쪽이라 들어옵니다. 대부분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 하죠. 일단 우리 오기 누님, 사랑하는 오기 누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올려놓을게.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있죠. 여기 일단 넣어놓을게요. 그래도 마지막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여기 깨지면 던져야 돼. 여기 깨지면 던지라 했잖아. 안 던지면 어떡해요? 그죠? 반등 시 매도 시그널이라고, 매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만 2천원까지 반등하면 던지고 나오세요. 오기 누님, 240몇 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다, 안 맞다. 몇주 갖고 계세요? 그거 제가 살살 던지라 했지만, 던질 수 있어요. 그게 한 번에 다 던질 게 아니라. 무슨 말? 여기 200몇주 아닙니까? 제가 계산할 때250몇주 아닙니까? 맞죠? 저 머리 나쁜 놈 아니에요. 256주인가 맞잖아. 여기 대놓으면 5분 안에 다 던져요. 여기 팍 250주 던지지 마란 말이지. 여기 70주 던지고 또뭐 10개 넘어 또 10개 던지고 5분 안에 다 던진다니까요. 그렇게 잡주는 아니에요. GS 홈쇼핑 누구나 다 하는 회사인데. 이게 다만 아주 촘촘하게 안 있다 뿐이지. 살짝 던지면 다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던지세요. 걱정 안 해도 돼. 그 정도는 아니에요. 돈이 20만원짜린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카카오 136,600원. 잠깐 좀 적어놓고요. 유플, SK 이노, 그다음에 카카오. 수현님은 같이 하고 싶다면서 공부는 하나도 안 하셨던데 보니까 공부했습니까 어저께? 관심 있어서 이리저리 댓글 보는데 없던데요 댓글. 13만 6천원. 야, 언제 매수하셨는데요? 닥터케이 옛날에 여기서 이건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딱 12만 9천원에 딱 던지라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살아난 적 없고 12만 9천원 딱 찍고 딱 내려갔어. 야, 참 죽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런 게한번두번 아니에요 진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55만원 간다는데 딱 55만원 딱 찍고, 그죠? 그 다음에 55만 6천 가긴 갔습니다만, 55만 딱 찍고 내려왔었어. 어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시면, 제 채널 구독 눌렀습니까? 구독 눌렀으면, 제 채널을 딱 누르면,
재생 목록이라고 나옵니다. 재생 목록. 한 분이라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유튜브는 지금 닥터케이 구독은 돼 있어요? 돼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재생 목록 들어왔어요. 재생 목록. 그러면 여기 있어요. 그죠? 셀트리온 삼행지 모아놨고, 오늘의 주식시장 있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하는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종목 분석한 거 있고, 주식 기초 강의 있고, 주식 쌍처부 탈출 팁 있는데, 주식 쌍처부 탈출 팁하고 주식 기초 강의하고 맨 먼저 보세요. 같이. 여기 핵심 액기스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볼 때, 밑에 댓글 남기는 분 모르면, 맨 밑에서 위로 쭉쭉쭉쭉 올리면 맨 밑바닥이 나와요. 그럼 댓글 다는 데 나오니까, 공부했다면, 앞에 선배들이 어떻게 남겼는지 보고 댓글 남기십시오. 그래서 13만 6천 원에 들어오 계시면 안 된다. 오래됐다고 했죠. 카카오 원래 제가 진짜 옛날에 이야기 많이 했거든. 방송 초창기에. 카카오를 가지고 거의 방송하다시피 했어. 13만 6천원이면 계산도 안 나오네. 매수 포인트 전혀 아닌데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수익 난적 있다 없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언제 샀다? 오래됐다는 게 얼마나 오래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언제 샀다? 대략 빨리 오래 샀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샀다 아니면 작년에 샀다 중요해요. 그래야 알려드릴 포인트가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닥터케이는 예전에 여기서 사라 그랬어요. 여기서. 왜? 똑같아요. 똑같아. 분석이. 하락하던 추세. 여기를 돌파해놨으니까 여기 우상향을 돌려내고 이제 할수 있다. 언제? 86,000원대. 그죠? 여기 딱 들어가보면 86,000원대 나올 거예요. 방송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그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얼마 가면 멈추고 어디에 서고 얼마에 멈추고 전부 다 맞췄어. 진짜 솔직히 카카오는. 그 우리 범어사는 경이가 지 마음대로 여기서 14만 5천원 샀거든요. 여기 꼭대기 8만 7천원에 사라 했는데 그동안 말도 하나도 안 듣더니 14만 5천원에 샀는데요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 놔놨어요. 저한테 물어보고 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이렇게 꼭대기 오른 만큼 오르고 더블 가까이 올랐는데 여기 산다고 그러고 푹 빠졌거든요. 가만 내뱉었어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 해줬습니다. 던지라고.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하여튼간 꼭대기 16만원에 제가 던지라고 그랬어요. 여긴가 보다. 여기 여기 여기. 그러고 던지자마자 바로 박살났거든요. 여기 맞는 모양이다. 자기 아버지 그 환갑 잔치할 때 모아 하려고 갯돈 모은 거 식구들 그거 손해보기는 하면 안 되잖아요. 던져 16만원 바로 그냥 빠졌어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18년도 산것 같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자 여기서 16만원에 던지란 이유가 3년 가까이 빠졌던 거를 1년 가까이 만에 대번에 거의 다 만회했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이 매치가 안 된다고. 너무 빨리 올랐다고요. 그러면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16만원에 던지라 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반등도 못 여기네. 여기 반등 한 번만 넣어 그대로 작살났으니까 여기네. 여기 세 번째 여기 여기 그죠? 그랬는데 추세가 꺾였잖아요. 이제 추세가 상승 추세가 아니라 하락 추세 꺾이고 닥터케이 돌리내고 난 다음에 여기 돌려내는 시점 말고는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원래 카카오 닥터케이가 되게 많이 이야기하던 회사예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상승하던 추세 다 무너져서 하락 추세를 돌려냈는데 13만 8천원 샀다면 상당히 잘못됐죠. 그죠? 여기 인근이네. 그죠? 여기나 여기 살 자리 없어요. 60일 깨지고 나면 거의 추세 끝났다 보면 돼요. 거의. 그래서 뭐 이렇게 빠지는데 다 들고 있었다. 9만원 올 때까지 들고 있었으면 얼마가 빠진 겁니까? 4만원 빠졌으니까 13만원, 4만원, 30% 넘게도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고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 물려가지고 그냥 끝까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인근에 사가지고 12만 9천원에 100억님도 들어가고 뭐 해가지고 12만 9천원 다 던지라 해가지고
잘 챙겨 먹고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추세가 꺾였거든요. 이렇게 이걸 올라타고 이렇게 갈 것을 예상하고 세계 돌파하고 나면 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간 건데 꺾이고 난 다음부터는 하라는 소리를 안 한다니까요. 한 번도 하라는 소리 못 들어봤죠. 이제는 20일을 돌파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97,000원권인 20일을 잘 지켜야 되고, 자 여기 올라가도 109,000원대 여기 11만원대 여기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죠? 본전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만약 가더라도 그러나 비교적 대한민국 SNS 내지는 여러가지 AI 이런 쪽으로 지금, 그리고 멜론도 통합함으로 해서 카카오 M 등등등 대한민국에서 좀 제법 시너지 내지는 앞으로 성장성 있는 그런 회사라고 판단했을 때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으나 쉽게 빠른 시간 안에 본인 본전권 가기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20일 처지면 강력하게 매도해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올라가도 11만 잘 돌파한지 여부, 처지고 왔다 갔다 할 때 20일이 돌아설 건데 20일 안 깨고 잘 돌아서고 그 다음에 올라가도 12만 장, 그 다음에 올라가도 13만 장, 그 다음에 올라가야 본인 가격대니까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조금 전에 설명하는 내용만 들어봐도 이해가 충분히 갈 거다 말씀드리고, 기관 외국인 최근에 좀 들어오네요. 그죠? 그것은 고무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창은 가격과 매수 시점 좀 알려주십시오. Careless. 양양이는 케어랩스 관심 있다는 거야? 양이 포트폴리오 보내라는데 왜 안 보내는데? 사고를 쳤다, 아니면 뭐 인터넷 접속이 곤란하다. 인터넷 접속 곤란한 거 없잖아. 보내봐라니까. 괜찮다고, 궁금하다고 빨리 보내봐. 말 안 들으면 안 알려준다 진짜로. 야, 니 붙잡고 지금 니 플러스 내려고 내가 온갖 용을 쓰고 있는데 니 상황을 알아야 될 거잖아 내가. 이런 거 하지 마라 양이야. 우화양 하지 마. 사고를 쳤다. 빨리 뭐 쳤는지 빨리 보내봐. 안 보내면 더 혼난다. 이거 저점이 깨졌어. 그죠? 저점 깨지니까 여기 못 올라가고 대밀리죠? 올라가봤자 여기 못 올라가 24,000원. 그리고 밀릴 때 여기 밀려버리면 17,000원 밀려버리면 상당히 곤란하다. 우하향 전혀 할 만한 자리 아니다. 요거 딸랑 올라왔지만 올라가봤자 별로 먹을 거 없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하향 양이 하지 마 이런 거. 한창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혁주님 올려주십시오 가격. 아니면 그냥 관심입니까? 아 뭐하나 했었죠? 부동산? 1520원. 부동산? 가스 소화 설비 업체. 호텔. 부동산 개발. 됐고요. 너무 저가주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벼운 것들은 세력들한테 농락당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건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적어도 만원 이상 하는 건 했으면 좋겠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일단 플러스권이네요. 언제 사셨어요?
한 달도 안 됐다. 그리고 24,000까지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좋아하지 마. 그런 거 좋아하지 마. 셀트리온이나 왕창 드가라 할 때 드가지. 그런 거 자꾸 할라 하지 말고. 일단은, 양이야. 네 돈이니까 네 알아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나의 전략 내지는 트레이닝을 한번 좀 받아봐라니까? 그래가 아니다 싶으면 네가 독자적으로 해. 지금 포트폴리오 빡빡빡빡 실어가면서 돈 실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머뭇머뭇하고 했잖아. 딴 거 실리가 있어서 못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랬다고 진짜 미리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내가, 아, 그런 거 갑다 이러고 말지. 자, 일단은, 여기 1744원 안 깨면 일단 양호고, 올라가더라도 여기 지금 2000원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2000원대를 뚫는 다음에 2100원대 갈 수 있어 보이나. 하락추세 아직 완전 못 돌려냈거든요. 이렇게 이제 돌려내고 있는 중이니까 단기적으로 여기서 박스권 좀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워낙 가벼운 종목이니까 분석이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1744원 깨면 차익 실현하시고요. 여기 위를 강하게 돌파하면 모르겠으나 위로 가서 이렇게 윗꼬리 잡고 탄다 그럼 적당히 비중 축소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시 눌려주면 1744원을 안 깨면 다시 팔아먹었던 거 다시 매수. 위로 올라가 2100원대가 또 튕겨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매도. 또 내려오면 또 매수. 또 매도. 치고받고 치고받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라. 그런데 가능한 한 주도주군으로 가시기를 권유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가벼운 건 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양양이가 어떤 사고 치는지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뭘 잘못된 건가? 뭘 잘못했던 말인데, 양양아. 응? 뭐 셀트리온 높게 샀다고? 그거 잘못했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단가가 높다고? 단가가 높다. 비중도 좀 있네. 됐고. 좀 더 잘하자, 그러니까. 아, 별로 큰 사고 친 것도 아니구만. 근데 조금 단가가 많이 높긴 높네. 지금 단가 아니야? 보자. 아, 진짜. 이번에 오면 정신교육과 함께 확실한 교육을 받아야 되겠어. 지금 단가네? 아니야. 야, 매입가 훨씬 높네? 뭐, 어떻게 거기 매입가가 이렇게 돼? 머리 아파. 야, 뭐,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최고 꼭대기네. 거의. 226,000원이 평균 단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우, 진짜 미치겠네. 실컷 밑에서 여기서 그렇게 많이 사라고 쌩 난리치는데, 많이, 한번 끊어 먹었긴 먹었지만, 어우, 됐고. 와서 좀 맞자. 안 되겠다. 어디 맞을래? 손바닥 아니면, 어디? 체벌한다고, 씨. 잡혀갈라. 아니면, 손 들고 있을래? 아이고. 에코 마이스터 관심 계속 갖고 있다. 별론 것 같았는데?
대북 관련주 여기 에코 마이스터 여기 있죠? 있네. 여기 에코 마이스터 맞지? 이제 뭐 돌파해냈으니까 여기까지 정도는 보이겠네. 1800원. 그리고 여기 깨지면 안 돼요. 8500원. 20일은 돌파했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노려볼 수 있어. 1600원 정도까지. 여기 갔는데 튕겨 내려오면 그냥 던지고 놓으세요. 더위 사냥, 그래. 더위 사냥 딱딱하게 딱 맞으면 모서리로 맞으면 되게 아프다. 뭐 안돼.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봐주면 안돼. 홍꾸녕을 내야 돼. 226,000원? 뭐, 야, 어떻게 사지가 226,000원? 여기 그냥 왕창 다 들어가졌단 말이야? 여기 224,000원 들어가고 여기 왕창 사졌다. 그럼 봐줄게. 그럼 봐줄게. 왜? 여기 살 수 있다 했는데. 근데 여기 살 수 있다 했는데. 여기 다시 들어갔고 더 들어갔다? 아, 몰라. 나중에 보자. 어쨌든. 같이 맞춰. 아이고, 나 미치겠다, 진짜. 세율이도 좀 맞아야 돼. 뭐, 손절하고 난 울었다면서. 홍꾸녕 날줄 알아. 그게 골프 연습하는 것도 있고, 맞으면 아픈 거 많이 있거든. 옆에 교육장이 널널하게 좋아. 그러니까, 맞기 좋은 자리도 있으니까. 하, 누가 보면 이상한 다단계 교육장인 줄 알겠다. 오기는 또 오실래요? 좀 같이 좀 맞아가면서 좀 배우게? 아유. 그렇게 해야 늘어요. 그냥, 아, 그렇습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잘 하셔야죠. 아시겠죠? 다음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늘것 같아요. 난리를 치고, 그러면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참, 뭐, 쥐가 뭔데 그런 난리 치지? 이런 생각도 들 거지만, 나중에 곰곰 생각해 보면, 앞에 사근사근하게, 상냥하게 얘기했던 사람은 전혀 기억이 안 남고, 나중에 난리 친 제가 기억이 날 겁니다, 아마. 227,500원 주가 매수를 걸었다고? 227,000원에 왜 추가 매수를 거는데? 그때 거래를 했나? 난 여기서 사라 그랬는데, 분명히 여기. 그리고 사자마자 간다고 좋았다고, 예! 하고 그랬는데, 그 위에 추가 매수? 그래서 그런가? 너무 쫓아갔어. 특히나, 팔아먹었던 사람만 들어가라 했는데, 특히 여기서 팔아먹었던 사람만 들어가라 했는데, 넌다 던져버리고 다시 들어갔잖아, 지금. 그거는 막 됐다 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밑으로 처지면 얄짤 보지 말고 다 던져야 돼, 사실은. 근데, 그럼 또 손실이 크잖아. 아, 몰라. 올려라 좀 보자, 일단. 여기 빠지는 자리야, 사실. 그런데 배팅했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확, 생각 외로 확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 배움들 해라, 그러면. 3시같이 맞자. 여러분들, 오기누님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아요? 아, 이거 말하면 좀 될라나 말라나. 트레이너 출신이야. 그러니까 트레이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을 거야. 힘들다 하는데 그냥 힘드니까 쉬세요. 그럽니까? 안 돼! 하나, 둘, 하나, 둘!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 너무 쉽게는 하지 마라. 조금만 지켜봐라, 일단. 조금만 지켜보고. 어차피, 셀트리온 주력이니까, 들고 갈 거니까. 들고 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되니까. 오, 흰눈이 안 오실 건데, 뭐. 저 위에서 끝까지 오냐. 못 오지. 너무 먼데. 너 혼자 맞아야 돼. 아휴. 세율이는 그냥 손바닥 정도, 그냥 살짝. 양양이는
골프 연습하는 그거 있거든. 그 헤드 없는 그거 한 절반 정도만 있는 거 그거까지 좀 맞자. 안 되겠다. 정신 차릴 때까지. 아유, 웃으면서 또뭐 한 시간 지나갔네요. 그죠? 자, 일단 한 템포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대표주들 이거 좀 챙겨볼 거거든요. 오늘 일요일은 종목 상담 그리고 업종 분석 방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30분 계신데 좋아요 안 누르고 계신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고 계신다.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설정 반드시 딸랑딸랑 올수 있도록 종 모양 설정해 놓으시면 유튜브가 안 보내는 것 빼곤 다 날라옵니다. 그리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인 자신감 있게 생각하면서 방송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검증해 보시고요. 모든 실시간 방송이 녹화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에는 매수 매도 타이밍 제시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장 예측에 대한 부분도 올라가 있으니까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떳떳하게 저는 자신감 있게 다 올려놨으니까 검증해 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무료니까 지인들에게 날리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무료 방송인데 들을 만하더라. 닥터K라고 유튜브에서 치면 된다던데 같이 한번 보자. 날렸던 분도 또 날리십시오. 한번 날려가지고 못본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라고 부탁드렸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닥터K 힘이 나서 더 여러분들께 열정적인 방송 가능하겠죠?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에 광고 수입 4천원 올라옵니다. 힘 빠지면 무료 안할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반드시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주식 쌍초보 탈출 팁 먼저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수연님은 나중에 이 방송 듣는다면 거기에 화면에 바로 클릭해 버리시면 볼수 있습니다. 잠깐 한번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